선조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어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알아보는 시간. 어른들이 몰라요.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도 김지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션디.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오늘 밥 먹었는데. 전 뭐 먹을게요. 뭐 드셨어요? 저는 짬뽕이랑 네. 탕수육 먹었는데요. 오, 잘 드셨네요, 오늘. 네, 네. 많이 먹었어요. 저는 네. 탕수육 먹을 때 찍먹파입니다. 이유는요. 네. 첫째. 소스를 부으면 눅눅해진다. 네. 둘째, 다 부으면 소스 맛이 너무 강하다, 달다. 셋째, 다 못 먹고 만약에 남길 경우에 찍먹, 부먹을 하면 너무 맛이 없어진다. 제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완전 동감합니다. 저도 찍먹파입니다. 아, 혹시 카메라 감독님 그 무슨 파세요? 네. 우리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찍먹파인가 부먹파인가로 한번 찬반 토론을 해볼 거예요. 아, 꼭 해야 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먹파, 찍먹파 저 밖에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부먹파 손들어 보세요. 어? 없어 없어. 우리 다 찍먹이야. 우리 일심동체야. 그럼 우리 토론을 할 수가 없어. 야, 토론하려면 토론할 우리 부먹파 어린이들을 네. 다음번에 함께 모셔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부먹파이신 분들 사연을. 오늘 제가 시작부터 왜 이러냐면요. 네네. 오늘 우리 아이들과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토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 토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조카를 만났는데 네. 그 토론 동아리를 가야 한다며 어머. 뭐 카페에 간다고 하다가 네. 엄마가 어떻게 초등학생이 카페에 갈 수 있니? 그래서 결국은 햄버거집으로 코스를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귀엽다. 햄버거집에서 토론 동아리 네. 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에게는 이 토론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익숙하게 다가오나 봐요. 네. 그런가 네. 봐요. 저도 요즘 학생들에게 토론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네. 토론이 뭐예요? 토론 알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토론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 토론 뭔지 알아요? 아, 뭔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토론 뭔지 아는 사람? 저요. 토론 뭐예요? 얘기 나누는 거. 이야기? 이야기. 그 집에서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토론은 이야기 하는 거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 아닐까요? 약간 학급회의라고 말해야 되나? 아직 비슷하게는 아는데 정확한 개념은 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토론의 이미지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자, 그러면 토론을 인한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학생들의 대답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진지한 분위기에 막 정치 느낌 나는... 뭔가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한 가지의 주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토론은 무조건 그 말로 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론은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 반대랑 찬성을 해가지고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의견 갈라져가지고 마지막에 손 들어가지고 어디가 제일 이겼는지 찬반으로 했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쵸? 혹시 아까는 저학년이고 이번에는 고학년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살짝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네네. 사실 네. 그것보다도 토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없다가 저학년 고학년 기준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나름 또 인터뷰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 네. 생각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교과목에서 토론을 배울 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토론, 논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학생들. 이렇게 두 부류가 토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됐어요. 임팩트 있게 수업을 들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설명을 더 잘해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토론이요. 네. 국어 시간에 책에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게 어떤 새가 있어요. 골목길 쪽에 사는 새가 있었는데 그게 비둘기냐 아니면 갈매기냐 해가지고 토론 엄청 했는데 선생님은 갈매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졌어요. 그게요. 그 바삭바삭 갈매기라고 국어에 그게 나오는데 새들이 나오는데 그게 갈매기인데 몇 명은 비둘기라고 하고 다른 애들은 다 갈매기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 계속 싸워가지고 막 결국에는 갈매기였어요.
아니 제목이 바삭바삭 갈매기인데 갈매기지 비둘기인가? 그러니까 교과목에 수록된 아, 이야기를 가지고 네네. 이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토론식으로 좀 끌어내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네. 바삭바삭 갈매기, 갈매기죠. 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 갈매기가 여객선에서 사람들이 주는 바삭바삭한 과자를 먹고 네. 육지로 탈출을 합니다. 아. 거기서 이제 비둘기를 만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래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이 갈매기가 갈매기냐 비둘기냐 이걸로 토론을 네. 하는 수업이 있었나 봐요. 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수업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반토론으로 지난번에 기동이 대 노마에서 어떤 애가 훔쳐간 걸로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잃어버린 걸로 끝난 그런 건데 그래서 비판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그 입장도 뭐 여러 입장에서 생각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런 소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저는 문득 저희 그 네. 금요일 코너 밸런스 게임이 생각나긴 네. 합니다만 네. 초등학생들에게 괜찮은 교육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저한테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설명을 그쵸.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토론에 대해서 오, 꽤 잘 알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또 하나의 그룹이 어려서부터 학원, 가정 이런 데서 많이 노출됐던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학생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토론을 배웠고 또 어떤 주제로 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예전에 가족들이랑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 가족들이랑 처음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뭐 코로나가 있어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런 주제로. 친구는 그래서 어떤 의견이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안 써야 된다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마스크 쓸 때 힘들었던 적이었거든요. 네. 마스크 써가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네. 그랬을 때여가지고 체육관으로 써왔거든요. 네. 맞아, 근데 체육관 있기 없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찬성이었어요. 네. 왜냐면 미세먼지 많으니까 만약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아니면 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토론을 해본 적이 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학원에서 영어로 토론을 하는 게 좀 있고 논술학원에서도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비닐봉지나 그런 거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오, 가족끼리도 해보고 영어학원 토론도 있고 뭐 논술 토론도 있고 네. 생각보다 경험이 많네요. 그렇죠. 다양하죠. 네. 네. 여기에 또 우리 대평초등학교 교감선생님께서 덧붙여주셨는데요. 꼭 국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영어 시간이나 과학 시간 심지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죠. 왜 이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풀어야 공부에 깊이가 생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걸 알았으면 제가 좀 더... 공부를 잘 하지 않았을까?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네. 초등학생 여러분. 네, 우리 초등학생들 잘하는 꿈나무들은 전 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왠지 토론하면 네. 이런 학습을 경험하지 못한 어른들의 경우에는 네. 뭐 백분 토론, 맞아요. 대선 토론. 근데 그분들은요, 이게 토론이 아니라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막 또 막 싸우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그닥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토론하다가 의견이 안 맞는다고 화내고 싸운 경험이 있을까요? 네. 싸웁니다. 아, 있어요? 네. 오. 싸웠다고 해요. 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찬성 반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 친구랑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 네. 그런 기분 나쁘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적 있는데 쌤이 잘 자제해 주셔요. 왜 기분 나빴어요? 자꾸 자기 의견만 들이대서 설득하려고 계속 물어보거나 약간 몰아가는 그런 정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따지니까 근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따지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그런 걸 나누기 위해 토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이 와중에 우리 마지막으로 대답해준 학생 대답 토론자의 정석적인 태도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그쵸. 지금 저희 애청자분 중에 7122님께서 초등학교 네. 4학년 아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네. 책 읽고 이렇게 토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주제를 정해서 싸우는 거라고 답을 했대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문제를 근데,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감성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좀 잘 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감성이 들어가면 약간 진짜 싸운다는 표현이 네. 더 어울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론장에서는 정말 이성이 필수 요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안 상하려면 토론 중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지 아이들이 직접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반박할 때 말하지 않기. 네. 싸우지 않기. 싸우지 않기. 또 결정된 거에 대해 받아들이기. 받아들 결과에 받아들이기. 서로의 예를 지키고 높임말을 써요. 상대방의 생각 존중하기. 상대방의 생각 존중하기, 예를 지키기, 결과 받아들이기, 이런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잘 알고 있네요. 기본이죠, 사실. 네. 네. 특히 저는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 사실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어른들도 잘 못하죠. 네. 네, 이걸 우리 초등학생들이 토론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는구나 생각하니까 와, 확실히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보다 더 성숙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배우는 건 좋죠. 맞아요.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더 배울 거에 있어요, 지금. 네. 우리 토론 고수 학생들한테 토론을 잘하는 팁과 토론에서 이기는 비법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그냥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연습해서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좀 근거 있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더 쉬워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내 생각만 계속 몰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같이 섞어서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면서 같이 말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이해하면서 설득하는 느낌으로 좋은 근거. 근거. 좋은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근거를 찾는 꿀팁. 잠시만요. 반대팀의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반박. 반박을 잘하는 꿀팁. 반박을 말하는 꿀팁.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꺼내준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라는 말 들으니까 네. 저희 오늘 방송 중에 네. 핑계 노래 가사가 났거든요. 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가 떠오르고요. 또 이런 걸 토론을 통해서 역지사지도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뻔뻔해져야 한다는 네.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뻔뻔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 맞다. 뻔뻔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네. 그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은 토론을 이렇게 이렇게 한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들 20대 직장인들이죠. 네. 요즘 뒤늦게 스피치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해요. 왜요? 이게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뻔뻔하게 앞뒤 안 맞는 말로 막 하시고 또 말문이 막 막힌다고 그러니까 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말문이 네. 막혀서 잘 못하니까 네. 그 말문을 트이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군요. 맞아요. 말하는 스킬 같은 거를 배우려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근거를 말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요. 네. 뭐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좀 다시 다녀야 될까?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네. 게 네. 국어 교육이 네.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게 국어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맞아요.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이게 훈련이 돼 있다면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좀 더 네.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그러면 뭐 논술 전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좀 거부감을 덜 느끼게 될까요?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사실 거부감을 느끼거나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학부모님들 입장이에요. 뭐 논술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지 아이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생활 중심적으로 또 너무 현명한 대답들을 해줬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의견을 좀 내고 사람들 앞에서 소통을 하는 걸 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을 들어주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애들끼리 이제 설득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막 회사에서 약간 사회생활 같은 거에서도 필요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넣어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당근마켓에서 네고 해달라고 네고 해달라고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서 가시겠죠. 나중에 커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좀 더 편리하는 만약에 그냥 토의를 별로 안 해봤으면 바로 반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높임말로 바로 나갈 수 있거나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그 생각도 늘어지고 친구들과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술술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 말, 다 정답이죠. 말밥 마켓에서 내고야. 이런 말을 초등학생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진짜. 와. 내고 할 때.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아, 왜 네. 깎아 줘야 되는지. 대단하다. 그쵸. 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토론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해답을 진말초등학교 토론 담당 하지수 선생님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는 교실과 수업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가림막도 생기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 모둠 활동, 토론 활동과 같이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말하기 활동이다 보니 코로나 감염 우려도 높고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진행하는 것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토론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토론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조성된 원격 수업 인프라는 토론에 도움을 줍니다. 학교 무선 인터넷망과 태블릿 기기 보급으로 학생들은 토론에 필요한 근거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도구 중 소그룹 참가자명,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실감나는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그룹 회의를 통해 찬성, 반대 참가자들끼리 별도의 공간에서 토론을 준비할 수 있고 참가자 명을 통해 찬반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손들기 버튼을 이용해 발언권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온라인 토론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등교 수업 상황에서는 비접촉 토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빨강, 중립이나 미정은 노랑, 찬성은 초록색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신호등 토론을 통해 나의 의견을 표시하고 의견을 적어 발표하는 전체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접촉을 줄여 부담감을 낮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토론이라는 건 일단 자신과 다른 생각도 접하게 되면서 네. 자신의 경험의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토론이라는 것도 나름의 그 규칙과 네. 예의 같은 걸 지키며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걸 함께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네. 참 좋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역시 또 우리 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혼 가득 담아서 이런 솔직한 마음 네. 대답해둔 덕에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 잘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토론 네. 수업에 대한 저도 안도감 같은 것도 역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기분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죠?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아이들이 바라는 토론 수업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김지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학교 체험학습을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토론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걸로 토론을 해본다. 토론을 잘할 수 있게 토론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넣었어요. 네. 자신의 의견을 많이 말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사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사탕에 대해서 왜? 네.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왜? 갑자기 왜 나와?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